네, 이 두 맛으로 그냥 오프닝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머리를 집에다 한 것 같아요 지금. 혹시 프로토 쓰세요? 아니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참 멋져요. 요 카드는 예. 선물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는 페스토님 오늘 그 방송 네. 끝나고 나서 네.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예. 요거 카드 한 번만 섞어주실래요? 좀 제가 근데 오늘이 원래 장인 초대석이니까 뭐 앞에 요 두 맛으로 그냥 오프닝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맛술사들이 봐도 장인이구나 싶을 정도의 맛술을 하나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되게 빡센 맛술을 몇 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페스토님 좋아하는 카드가 있으신가요? 전 조커를 좋아하죠. 조커. 근데 제가 이 안에 아마 조커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해서 왜냐면 제가 거리 공연을 하다 보니까 조커를 빼놓으면 애들이 그래서 조커가 이 안에 없습니다. 역시 애들이 좋아하죠 조커를. 네. 조커를 많이 좋아해서 그냥 박스 위에 올려놓으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커 말고 혹시 다른 카드는 그러면 하트 2 하겠습니다. 하트 2요. 네. 지금 보면 하트 2라는 카드가 중간에 어딘가 들어있을 거고 예. 감성적인 맛으로 하나 해볼 겁니다. 원래 이거 준비된 맛으로는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혹시 테스토님 지금 교제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 있죠. 아 지금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 그분에 관련된 맛입니다. 재밌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할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부터 카드를 드시고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 생일은 3월 13일이거든요. 네. 두 개를 더하면 몇이죠? 3월 13일. 3월 13일이요? 16이죠. 16. 그럼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예. 여자친구분 그 생일이요? 생일 두 개를 더해주세요. 4월 10일이거든요. 그럼 몇이죠? 14죠. 네, 그러면 여기다 내려주세요.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 다음에 아니요. 14번째 카드를 내리는 게 아니라 14장을 전부 다 내려주세요. 아, 오케이. 그냥 이대로 내리면 되겠네요.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지금부터 제가 모를 만한 인물을 하나만 생각해주세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어머니도 괜찮고 아버지도 괜찮고 어떤 인물이든 괜찮아요. 매니저님도 괜찮고 어느 한 분만 생각해주세요. 예. 생각하셨나요? 그분 생일 혹시 아세요? 기억 안 나시나요? 아, 압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예, 이게 3이거든요. 예, 합치면 돼요. 합치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손님, 이 마술 시작하기 전에 카드 마음대로 섞은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제가 마음대로 섞었죠. 마음대로 섞었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카드 하나를 정했어요. 하트 A. 아, 하트 2.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두 분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머리에 생각한 분도 모르겠어요. 생각한 분들의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하트 2가 이렇게 나온 거죠.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굉장히 신기한 마술이었죠. 독심술도 쓰시나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왜 여기서 하트 2가 나왔는지 아까 그 생각하신 분 예 어떤 분이에요? 엄마요. 어머니를 생각하신 분? 예예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확히 그 번째 하트 2가 나왔고 그리고 제가 꺼내놓은 요 카드 있잖아요. 요 카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 카드도 의미가 있고 요 카드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야 모든 일을 찾게 되는 굉장히 신기한 마술입니다. 머리를 집에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신기하죠. 와 우리 엄마 어떻게 알아요? 나눠본 것 중에 테스토님이 반응이 제일 이상적이에요. 원래 진짜 신기하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하고 멈춰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리얼 리액션이거든요. 네, 너무 행복해요. 나오는 대로 해버려갖고 너무 좋아요. 와 아니 우리 엄마 어떻게 하세요? 네? 이제 오늘 장인 초대석에 걸맞는 좀 특별한 마술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동전 한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네 확실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됩니다. 독수리가 있네요. 네,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아, USA 미국 돈이네요? 네, 이게 미국에서 쓰는 500원짜리인데 중요한 건 예. 은화예요. 은화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오! 소리가 되게 청아하죠. 우와, 아 이게 진짜 은이군요. 네, 진짜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그래서 왜 이 은화를 쓰냐면 예. 일반 동전으로 원래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고
얼굴을 만지면 트러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걸 쓰는 거지 별 다른 의미나 없습니다. 네네. 그럼 이거 파는 마우스패드 공장에서 만들어요. 뭐. 이거 이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심해요. 이게 까시는 거 저도 같이 깔았거든요. 아무것도 네네. 없었어요. 뭐 카드도 한번 만져봐지. 진짜 그냥 카드네. 네, 그냥 카드. 네, 그냥 카드예요. 이거 혹시 저희가 중간에서 해도 될까요? 아, 예, 중간에서 하시죠. 네, 여기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동전이 하나, 둘. 그 드시면서 하시죠. 네 개. 아, 마실 거 필요하시죠? 마실 거 다 주시면 괜찮아요. 요거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 있어도 괜찮으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동전을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동전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동전도 이렇게 하면 동전이 없어지고 지금 동전이 두 개 남았죠. 그래서 요 밑에는 아직까지는 동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신호를 주면 동전이 이제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신호하면 이제 이렇게 동전 네 개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마술입니다. 완전 신기하죠? 혹시 프로토스 쓰세요? 아니 뭐 차원 마술 쓰시나요? 아니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보면 근데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동전이 하나. 아니 여러분 있고. 제 각도에서 보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동전을 잘 잡아서 이런 식으로 옮기면 첫 번째 동전이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두 번째 감사합니다. 자, 잡아서 여기 있었어요. 분명 있었어. 분명 있었어. 이제 동전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의 그러니까. 동전만 남았습니다. 하나의 동전은 카드를 조금만 꾸길게요. 아 꾸겨요? 네. 왜냐면 여기 동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이따 없어질 때 조금 더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마지막 하나까지 이동하면 여기 몇 개가 있죠? 네 개가 있죠. 네. 마술은 반전이 되게 뭐야? 중요해서 뭐야?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마술입니다. 뭐야? 와 이거 진짜 탐난다. 와 이 기술 정말 탐나네요. 기술 아 이건 진짜 근데 마법이죠 이거. 기술이 아니죠.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카드를 네 개를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하면 동전 하나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럼 두 개가 나오고 하면 세 개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전 네 개가 전부 다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마술입니다. 와. 이거 진짜 얼빠지고 보게 신기하죠? 이거 파트가 이제 마지막 파트거든요. 예. 그래서 밑에다가 동전을 하나씩 이렇게 잘 집어넣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씩 넣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 동전이 예. 마지막으로 이동은 아니고 없어지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동전을 잡아서 흔들면 오? 첫 번째 동전이 없어지고 뭐야? 닌자인가? 두 번째 동전도 손에다 잘 잡아서 비비면 없어지고 아니 분명 있었다고! 분명 있었죠. 동전을 잡아서 마지막 동전 아 마지막이 아니죠? 요게 마지막이죠. 마지막 예. 동전도 이제 이렇게 잡아서 뭐야 이거! 틀면 없어지게 되나 아이스크림이죠 이거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서 없어지게나 아니 제가 손을 진짜 뚫어가려 봤거든요. 사라지네 그냥 사라진 동전은 이제 뭐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왜? 그렇죠. 그래서 도라에몽이세요? 쓰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잠깐만 도라에몽 여기 때는 마술입니다. 와 혹시 테스터님 핸드폰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기 잠깐만 켜주실 수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키패드 숫자를 좀 눌러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거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핸드폰을 드시고요 몸무게를 눌러주세요. 아 이거 곱하기 눌러주시고 예. 어머니 예 몸무게를 눌렀어요. 그냥 숟가락 눌러서 오케이 누르셨나요? 예 그냥 곱하기 눌러주시고 예. 강아지를 키우시죠? 예 연말에 키우세요. 주말 세 마리의 몸무게는 몇 정도 될까요? 아,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 적어주시고 다음에 꼭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 몸무게 눌러주시고 좀 적게 누르는 게 신기하게 끝났나요? 네, 네. 그 다음에 는 누르시고 예? 이제 이 합산한 값을 보지 마시고 여기 밑에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카드를 조금 많이 골라주시면 좋아요. 아, 많이 고르잖아요. 네, 그래서 손바닥으로 뭐 이쪽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쪽부터 시작하는 게 좋으세요? 여기서요? 이쪽부터 손바닥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원하시는 위치에 아무데나 멈춰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다가 멈추세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네. 멈춰주겠습니다. 그래서 멈춘 위치에 있는 카드를 쓸 거예요. 네. 손바닥을 그대로 내려주시고 이 위치에 있는 카드를 조금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카드가 조금 많아 보이는데 예. 뭐 한 조금만 덜어낼까요? 어느 네. 정도 덜어내면 좋을까요? 그냥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투시로 보이나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어느 정도의 카드 한 두 개만 뺄까요? 한 두 개 정도만 뺄까요? 이게 지금 한 번만 정리하면 여기서 테스터님이 고르고 싶은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셨고 요 정도의 카드가 지금 나눠졌어요. 그렇죠.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1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 자, 손바닥으로 마음대로 가시다가 아무데나 멈췄어요. 네. 그다음 카드를 가져가서 저희가 뺄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그쵸. 결론적으로 남은 카드가 요 카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카드를 먼저 볼게요. A는 1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9, 9, 8, J는 11, 그다음 2, 3 나왔거든요. 네. 혹시 여기 이제 나온 숫자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첫 번째 예. 숫자부터. 9? 97500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왔네요. 혹시 는 누르셨나요? 네. 뭔가 는 누르면 뭔가 이게 중간에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 숫자가 나온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몇 년생이세요? 93년생이요. 93년생. 그래서 네. 199 이거 뭐 잘못됐네요. 근데 어차피 생일이 며칠이시죠? 11월 23일. 11월 23일. 팔은 왜 저렇게 됐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예. 호하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내려주세요. 이거 방금 8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저 지금 방금 들어올 때 8이었어요. 설마 또 바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메꿀 수가 있다고요? 신기하네. 마술이 참 신기해요. 보면 와 안 바뀐다고? 아 잠깐만 내 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나요? 잠깐만 모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많이 사용하는 네. 마술들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일단 이 박스 안에 한 번만 봐주실래요? 네.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아무것도 안 들었죠. 아무것도 안 들었죠. 예. 네. 그냥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앞에다 잠깐 내려놓고 지금 여기 있는 카드가 뭐죠? 하트 10이죠. 하트 10을 손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비비고 테스터님 오늘 제일 좋아하는 카드 만드셨어요? 뭐죠? 하트 2죠. 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볼 때나요? 직접 해보시려고요? 하트 2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바뀔 때 공식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비볐으니까 바뀌었잖아요. 아까 예. 반대쪽으로 비비면 바뀌어요. 반대쪽으로. 아, 진짜요? 제가 비벼도 돼요? 네, 하트 2였잖아요? 네. 그럼 하트 10으로 뭐였죠? 하트 10이었죠. 하트 10, 네. 그래서 보시면 바뀌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바뀌었네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마법사죠. 예측이 안 해요. 아까도 틀린 척 하면서 일부러 호해가지고 마침 비교 보여주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하트 10을 이렇게 할 테니까 카드 아무거나 얘기했어요. 그럼 바뀔 거야. 스페이드 3. 와 저 범 진짜 대장장이 같은데요 지금. 오른이에요 혹시? 스페이드 3이라고 얘기하셨죠? 예. 스페이드 3이 안 돼요. 왜냐면 스페이드 3이 카드 안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야? 스페이드 3이라는 카드가 손에 있었잖아요. 없어서 그죠? 스페이드 3이라는 카드가 없으면 근데 그렇게 됩니다. 없어지면 원래 얘가 먹어요? 아니 얘가 먹는 건 아닌데 판에 아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어쨌든 그 이유가 있는데 스페이드 3이 여기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박스 위에 보면 박스 아까 그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오늘 잠 못 자요. 와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코로나 이게 끝나면 네. 공연 하시면 꼭 가겠습니다. 아유 그럼 네. 저도 휴대폰 제가 꼭 보내겠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준표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테스터님 방송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팬이고 이렇게 또 뵙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항상 보기만 하던 방송에 나와서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 테스터님 방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 작지만 크고 있는 제 방송도 많이 찾아와주세요. 다시 한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스몰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스몰러 2단계는 명세 님을 박제해준다고? 아!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